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이 주요 기관장을 모시고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제주도 도의회의 이 주요 현안은 물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 직접 묻고 그 견해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우리 도민들께 의장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열렸습니다. 원래는 청룡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풍쇄를 막아주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도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약간 아재 개그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진년이어서 갑진 한 해가 되시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네.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올해 얘기, 현안 얘기 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돌아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성과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을 텐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지난 한 해도 바쁘게 다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두 번의 정례회, 아홉 번의 임시회가 있었고요. 또 도하고 세 번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있었고 또 그 중에 작년 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규제개혁 TF를 구상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결과 작년 말에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31건의 이제 불필요한 규제를 또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한 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비공동확보단을 재작년에 이어서 다시 운영을 했는데 213억 원의 국비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김승준 의원께서 제도 마련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이민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동수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셨는데 대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제안을 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줘서 비교적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개관을 했고요.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의 개관이랄까. 그 다음에 공공형 단기 거주시설이 지금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복지 관련 사업들도 많이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가 안 돼서 올 한 해는 어쨌든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부터 우리 근로자의 문제 그리고 또 학생들의 아침밥 문제 특히 우리 장애우들의 이런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참 열심히 힘있게 달려온 한 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장님의 올해 계획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의회 계획은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여전히 이제 경제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여전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있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전망은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주의 이제 민생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해 온 사회 서비스 필수 인력 확보 그 중심에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조금은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반가운 소식을 도민들에게 전해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출산 극복 문제 또 청년 문제 등등의 여러 문제들을 4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도민들의 민의를 잘 전달을 해서 도정을 제대로 가게 하고 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도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뭐 약간 일탈적 행위 뭐 이런 걸 해서 또 가끔 욕도 먹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과 또 역량 또 어떤 자정적인 노력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는 원래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한 의원님의 이제 일탈로 인해서 네.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의원님들의 역량과 자질은 저는 이제 전국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예.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는 솔람이 없도록 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도정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좀 당당해야 되는데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여전히 이제 조직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질 못해서 예. 인력을 하나 별도로 이제 전문 인력을 예. 채용을 하려고 해도 도정에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고요. 예산 편성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도에다가 네.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제 요청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의뢰 입장이어서 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예. 아직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 미온적입니다만 예. 물론 이제 의회도 나름의 이제 의회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의회의 예산 편성권, 조직권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연수, 연차는 꾸준히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지금의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제 이전에 기초가 부활되는 그러한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특별자치도로 남아있을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이 시점이 이제 올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도지사가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아마 후속 절차가 이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1년의 이런 진행 과정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물론 그동안 여러 매체라든지 꾸준한 시각을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좀 전에 이제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도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주요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옳으냐 또 속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형식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따지는 게 이제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면 네. 행정체제 개편 역시 행계위를 통해서 권고안이 지사에게 전달이 되고 뭐 지사께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만 네.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분할을 했을 때 네. 권역을 나눴을 때 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했을 때 기초의회를 부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논의나 네. 토론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의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이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하고 때로는 도전과의 어떤 뭡니까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속도의 문제 그리고 공감대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의장님께서는? 저는 우선 이게 사실 지사의 임기는 유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행정체제라는 것은 미래 제주를 위해서 새롭게 뼈대를 세우고 건축을 하는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수용을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일부 시민단체, 언론, 학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사께서도 이제 주민 수용성을
도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을 이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못지않게 사실은 권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주시를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존치하는 세 개 권역안이 권고안으로 나왔지만 작년 9월쯤인가 네. 도내 이제 여러 언론 방송이 함께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 시로 가는 것이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한 도민 여론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도의회 동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안건들이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도의회 의원들의 정수조정 문제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도의회에서는 지금의 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도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게 도민의 다수 의견이 압도적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분할 해서 세 개 구역 안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제가 의장을 떠나서 개인 김경학 의원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아직도 논의가 많이 필요한 지점입니다만 세 개 권역 안으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부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도민 부담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실체를 아직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어렵다. 예. 어쨌든 아까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모두가 이제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의원 정수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그럼 의장님하고 이렇게 시간이 마련돼서 그러면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를 했는데 뭐 재정 규모가 그렇게 팍 늘어나지도 않고 또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전에 따른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뭐 당장 항만 건설이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데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당장 주민들 문제가 예전에는 기초가 있어서 자기가 어쨌든 주인으로서의 어떤 주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가 있음으로써 뭐 시장이라든지 군수를 통해서 민원 해결도 가능하고 근데 특별자치도가 됐더니 전부 도로 모든 민원이 집중이 되고 중간에 행정실을 둠으로써 공무원의 감축? 뭐 실상 별로 감축되는 효과도 없다. 그러면 계속 이런 부작용만 우려해서 지금 이 불합리한 특별자치도를 계속 가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이제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재정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지 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피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이제 시장님을 이제 우리 시민들 손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건 맞는데 그럼 이제 왜 직접 뽑아야 되느냐. 그럼 지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뽑은 시장에게 어떤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이라든가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논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기초자치단체가 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한테 그만한 권한을 유임하면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인가요? 그때는 행정시 권한 강화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조례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 요구권 또 입법 요구 그다음에 국장 이하, 그러니까 서기관급까지의 인사권을 전부 이제 시장에게 주는 이런 논의까지 했었고 그게 또 제도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또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지금은 거꾸로 지사의 권한을 나눠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게
권한 독점을 이제 막아야 된다 하면서 거꾸로 사실은 도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이미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 큰 20년 가까이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초의회에 대한 사실은 네. 불만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찬성을 하지만 네. 기초의회 부활에는 또 반대하는 또 이런 네. 뭐 조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상당한 논의가 뭐 진전되어 온 만큼 뭐 좀 더 깊이 더 논의하고 도민들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봅니다. 이 부분의 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이 오랜 의정활동도 하셨고 또 의장님을 하시면서 좀 충고를 한다면 도정을 향해서 충고를 한다면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만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으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논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네. 우리가 제주의 먼 미래, 뭐 30년, 40년이 아니고 제주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그거에 맞는 이제 행정체제, 또 최근에는 행정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더 많이 좀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인다. 네. 도민들의 공감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이거를 꼭 시간으로 딱 잘라서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공항 문제를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상반기 안에 이공항의 기본 계획 고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오영훈 지사 표현을 빌면 제주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주도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도 사실상 듭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이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사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지적돼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 그 이상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실은 걱정과 의문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분들을 과연 설득시킬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도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의회의 동의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 시간인데요. 그러면 뭐 또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그게 집행부에서의 어떤 절차 또 의회의 동의 과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도에서의 여러 절차적 과정들이 네. 이상이 없다고 해서 네. 안건이 의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지사께서 동의해달라고 해서 안건을 보내는 건데 의회에서 꼼꼼히 보긴 보겠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겠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공항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하면 제가 곤란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의장님도 이제 총선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쭉 거론이 되어 왔는데 출마를 포기하셨습니다. 포기라는 표현이 좀 거북합니다. 그러면 뭐
출마 안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물이 들어와야 노저를 건데 아직 물이 안 돼요. 어쨌든 네. 뭐 저희 대한 기대를 주시는 분 또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출마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역량이 아직 저를 바라보는 분들의 기대에 미칠 만하지 못했다 하는 제 스스로의 어떤 자성과 성찰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원래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제2공항이라는 또 대형 이슈가 또 곧 우리 도민사회를 또 한번 이제 큰 갈등의 회오리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을 수도 있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제가 그동안 약속했던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도 막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출마를 접은 것으로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계획이나 그런 정치적인 목표를 완전히 접으신 건 아니죠? 제가 구자읍 송당 예. 작은 동네에서 나가지고 지역적 한계 아니 뭐 지역적 한계라기보다는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뭐 서플 등에 지고 불에라도 뛰어들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뭐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보다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또 저에게 사랑을 주셨던 성원을 주셨던 분들이 요구를 하면 사실은 마다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장님의 어떤 우리 사람을 볼 때 캐릭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뭐 존칭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경학이라는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네.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존칭 생략이 아니면 그게 저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우리 식구라는 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예, 뒤집어 보면 예, 지역 주민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또 물론 도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의정 활동은 참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정치적 목표를 이번에는 좀 접으셨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오영훈 지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우주산업 네, 또 UAM 이게 지금 뭐 수소까지 하면 올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때 지사가 또 재판을 통해서 그 가졌던 어떤 굴레라든지 멍에는 이제 점차 벗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두 개의 평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지사가 적절히 발굴하고 찾아가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평가를 보면 이제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또 추진 상황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오영훈 지사께서 이제 뭡니까 사법 리스크를 이제 털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도민하고의 약속 또 주요 정책 목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고 네. 더 심기일전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일해달라는 또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산업이죠. 제주 미래를 위한 먹거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눈에 말씀을 드려왔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산업을 유치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다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UAM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제주에 과연 이게 적용 가능한 사업인지 또 이게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 생태계가 마련될 건데 도에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다 깔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믿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뭐 네. 최근에 좀 나름대로 좀 성과도 있었고요. 요거는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린 수소 또 트램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뭐 상장 기업 유치 육성 네, 관련해서도 뭐 지사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이런 부분도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제주에 당장에 무슨 이익이 있겠냐 하지만 그래도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이 상장이 되고 기업이 커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제주를 위해서 제주 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이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시 저도 뭐 의회에서도 전폭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수소라든가 트램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그것이 또 이제 물먹는 하마처럼 또 지속적으로 이제 재정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죠. 네. 그건 좀 보완이 많이 돼야 되겠어요. 네. 특히 트램 관련해서는 지난번 용역할 때 보니까 BC가 비용 편입 분석이 0.77 정도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뭐 거의 뭐 20% 넘게 이제 데이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이용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오류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인 왜곡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지금도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가지고 연간 천억 조금 넘게 넘는 이런 이제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트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운송 부담률이 더 늘어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러면 적자라는 것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우려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특히나 버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이제 경제 구조에 기인한다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형 고용 사업장이 있고 또 주택단지가 있고 그러면 하루에 이동 패턴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버스를 타도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그만인데 제주도는 이제 1차 산업 비중이 워낙 높고 또 자영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동 패턴이 너무도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지 않고는 단순하게 대중교통만 이용해가지고는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환승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도민들이 그게 힘들다 보니까 환승을 안 해요. 환승을 할 거면 차라리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 버린다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중교통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환승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주는 버스를 환승을 한다 그러면 1차 이용하는 버스 시간도 상당 부분 이제 기다려야 되고 배차 시간이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또 내리면 거기서 그 다음 차를 타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메우려면 더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도시가 아주 밀집형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 평면이 넓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가 원래 어쨌든 지금 천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거를 좀 조금이나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한 거와는 약간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지금 버스를 좀 감차하겠다. 거기 그다음에 이제 노선을 통폐합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금 인상 부분이 좀 슬쩍 따라와요. 이제 몇 개 노선은 뭐 공항 리무진 버스나 이런 거는 좀 요금을 좀 올리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방향과 달리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은 버스 노선을 줄이는 것도요.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보상 협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선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노선을 늘려달라. 또 이제 환승을 안 하고 직접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줄이겠다. 이게 지역 민원 때문에 어렵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고 또 버스 감차. 감차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당초에
70세 이상 무료였거든요. 어르신들 버스 이용하는 게. 또 그것도 사실은 원희룡 지사 때 뭡니까 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하나의 복지의 개념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은 늘어났지만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그래도 나아진 게 사실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네. 재정 적자는 재정 부담은 도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사께서 취임한 다음에 그거를 연령을 65세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와서 요금 인상을 한다? 이것 또한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모순인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단순히 수송의 개념으로 보아버리면 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 버스 요금이 뭐 1, 2천 원이 그렇게 많겠냐 하지만 그분들한테 이 1, 2천 원이 주는 혜택은 이 이상의 복지 혜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복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네. 어르신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 또 건강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부담은 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 특히 이제 공항 뭡니까 급행버스, 네, 급행. 급행버스에 대한 가격 인상은 좀 더 면밀하게 뭐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버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말씀에 저도 그는 뭐 네.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복지 분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영훈 지사 지금 제주도정에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작년에 복지부랑 이래저래 좀 말도 많았던 예, 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였는데 예. 의장님께서는 지금 지사의 전반적인 지금 제주도정이 가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게 대한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요거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봐버리면 아니 우선 네. 지사께서 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뭐 소홀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산업에 대한 역할이나 활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도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도 그쪽 관련된 기사가 많이 쏟아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애쓰실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그 제주가치 통합돌봄 관련해서 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가치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오영훈표 복지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의 복지관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몰아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 영역, 특히나 복지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례관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식사 제공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걸로 하는 거 아니냐는 민간의 어떤 좀 약간의 좀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라든가 또 소외된 데가 있는지 좀 살피고 또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좀 더 진화된 모델로 좀 만들었으면 또 민간이든 공공이든 역할을 나누고 또 효과는 또 배가시키면서 해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동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는 당초 이제 보편적으로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가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네. 지금 중위소득 120%까지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정책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돼버린 겁니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 아동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못 산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하죠.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요 사업도 여러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 예. 제가 이 복지 분야를 꼭 집어서 질문 드린 거는 이 의장님이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장애우에 대한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을 짜고 의회 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의장님이 이 복지 분야 예산을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왜 갑자기 복지를 또꼭 집어서 질문하냐 될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이 많은 도민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근데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고 있느냐?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의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아, 이게 당연합니다. 지금 지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특히 뭐 건설업 이런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이 알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의장님의 우려도 클 텐데. 아, 예. 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뭐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시장 경제가 다 힘들고, 또그 중심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고금리라는 건 결국 이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제주는 관광이 이제 주산업인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금 외국 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제주를 향하던 항공편들이 전부 다 이제 외국으로 이제 그러게요.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뭐 한두 석도 아니고 뭐 200만 석 이상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하면 한 8%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제주 경제도 상당히 또 힘들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감귤값이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게 이제 고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고 또 관광객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 경제의 또한 축인 이제 건설업이 지금 뭐 거의 뭐 고사 직전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관건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서 투자 환경을 좀더 좋게 만들고, 또 관광시장도 우리가 이제 관광시장 다변화를 떠든지가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뭐 중국에도 작년에도 좀 나갔다 왔습니다만, 중국뿐이 아니고 동남아 또 다양한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정의 노력, 또 차별화된 어떤 관광 상품 개발, 또 최근에 중앙의 이제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관광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뭐 물가가 비싸다든지, 뭐 불친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체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 제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홍보 수단 마련에도 더좀 애써 달라 하는 당부도 또한 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감귤값만 호조를 그렇습니다. 보였거든요. 지금 월동무는 산지폐기를 할 정도인데 예.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는 우리 뭐 의장님 지역구도 예. 농업을 많이 하시는데 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대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참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해마다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 격리, 수급 조절 문제가. 근데 이제 딱히 이제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농민들 스스로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계획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A라는 농가는 뭐 어떤 작물을 심어라, B라는 농가는 어떤 작물을 심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좀 좋아 보이면 올해는 너도나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고, 그러면 과잉 생산에 따른 또 가겠구나. 이제 시장 격리, 산지폐기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월동 채소는 작년에 이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면적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생산량은 그 이상 상회하는 현실이고, 또 그에 반해서 아까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때문에 더 이제 1차 우리 뭡니까? 밭작물에 대한 바닷물. 소비도 둔화돼서 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월동 채소 위주의 밭작물에 대한 작부 체계의 개선 없이는 글쎄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인건비 상승, 또 인력조차 구하지 못하고, 또 각종 농자재값 상승, 뭐 비료값 등뭐 농약값 뭐 계속 이런 것들이
농가들이 참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양한 작물로의 작목 전환, 그러니까 특정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품목을 적정량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 그리고 노동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또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뭐 이건 작부채 개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아열대 작물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네. 또 그에 따른 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히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겠네요 이번에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는 평가를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청, 물론 도의회도 했습니다만은 행정실까지 상반기 제주도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뭐 여기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부의 좀 인사들이 일부 공무원들이 좀 발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만 또 상반된 평가도 있고 의장님은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 발탁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이 지금 공직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좀 힘들게 돼버렸고요. 또 그다음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 발탁 인사에 대한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번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그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어쨌든 도하고 교류를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급 이하의 인사권은 행정시에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과도한 개입 또한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뭐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오고 예, 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인사라는 게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행정시에 인사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원만한 합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잡음이 난다는 것 자체가 원만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걸 반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기왕에 인사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네. 차제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할을 맡은 공직자들은 자기 직분과 또 책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순식간에 갔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데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아유, 예. 네, 오늘 다 하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끝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민 여러분 여전히 이제 고금리 기조 속에 제주 경제가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44분의 의원님들은 그래도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신년사들을 보니까 교룡득수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용이 기회를 얻어서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이 물을 만나서 뭐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올 한 해 도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우리 김경학 도의회 의장님과의 특별대담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